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대학가. 청춘들의 분주한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리. 싱그러운 기운이 꿈틀대는 이곳에 요새 유명 인사로 떠오른 한 여인이 있다. 뭐 샀어요? 야채, 양파.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사인 좀 하나 부탁드려도 돼요? 아, 제가 이거 왔는데 옆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난데없는 사인 요청에도 자연스레 팬 서비스를 이어가는 그녀의 이름은 스롱 피아비. 한글 하실 줄 알면 제 이름 이근영이거든요. 네. 이근영이에요. 맞죠? 네네. 네, 감사해요. 네. 사진도 한 번. 사진. 네,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네. 잘 나오게 열혈 되세요? 팬은 사인 한 장에 횡재를 한 표정. 피아비 선수 아세요? 잘 알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장구 좀 치거든요. 아, 네. 당구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스롱 피아비. 스타 선수의 집은 대학교 초입에 자리 잡은 복사 가게다.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그 안쪽에 딸린 작은 방을 살림집으로 쓰고 있다. 10년 전 결혼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날아왔고 평범한 주부로 한국살이를 시작했지만 취미삼아 시작했던 당구로 인생 역전. 쓰리쿠션 종목에서 국내 1위의 자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부끄럽고 멋있고. 멋져가요? 네? 멋져가요? 네. 캄보디아 댁이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은 된장찌개. 된장찌개 아니야? 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다. 가게 일이 바쁘지 않을 땐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만식 씨. 그런데 시금치를 씻겠다고 간 곳이 하필 화장실이다. 자르라고? 집이 좁다 보니까는 이렇게 뭐 많이 씻고 그럴 때는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아비가 많이 불편했죠. 여기서 사느라고. 남편분이 이렇게 잘 도와줘요? 많이. 집안일 뭐뭐 해줘요? 네? 집안일 뭐뭐 해줘요? 무슨 다. 무슨 다? 네. 어떤 거 어떤 거? 뭐 청소 뭐 그랬던 거 이거 다 아저씨 그랬던 거예요. 제가 힘든 게 없어요. 그냥 당구만 잘하면 끝나. 집사람이 음식 맛없게 하는 건 용서하는데 당구 무치는 건 용서를 안 해요. 당구만큼은 아니지만 손맛도 빠지진 않는다. 손이면 더 맛있어? 모르겠다. 보자. 야. 맛있네. 이제 잘 맞추네. 남편의 칭찬까지 한 숟가락 얹어서 뚝딱 아침상을 차려냈다. 결혼 초 고민 끝에 아이는 갖지 말자 약속을 한 부부. 그래서 더 단출한 살림이다. 맛있나 보자.
아, 시원하다. 그런데 한 곳에 고정된 부부의 시선. 남편이 켜놓은 당국 연기다. 그 사람이 튀는 거 봐봐. 큐를 묘하게 해갖고 샷을 해내면서도 일컷이나 착! 착! 줘버리잖아. 솔직히 밥 먹을 때만이라도 머리를 비우고 싶은데 남편은 안 지나서나 그저 당구 이야기. 그런데 207적이, 자 보자. 207적이 당신 이거를 잘 봐야 돼. 이거를 보라고. 207적이 내가 이 공을 땅 쳐갖고 일리 보내주겠다 하고서 쳐야 되는데 그냥 땅 때려만 나가고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웠지. 매번 입으로 당구를 치는 남편. 쫙 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봐. 아. 당신이 이 가게 하고 내가 공을 배웠다면은 난 지금 40점은 쳤다. 어? 원래 아내 나랑 말 잘한 거 아니? 내가 지금 샷이 안 돼서 그렇지 공에 기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 한 번 넣어봐, 바로 한 번. 훅 들어온 한 방, 제대로 얻어맞았다. 밥상을 물리자마자 부부가 함께 집을 나선다. 당구 연습을 하러 가는 길. 오늘은 만식 씨도 동행이다. 당구장은 집에서 15분 거리. 요즘엔 늘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국제 경기에 쓰이는 넓은 당구대가 있어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다. 피아비의 주 종목은 공 세 개를 이용하는 쓰리 쿠션이다. 다이에 공이 세 개 있어요. 굿 공 맞고 다이 맞고 세 번 다이 맞으면 그냥 1점인 거예요. 그래 여기 이번에는 뭐 회전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할 쓰리 쿠션이에요. 두 개의 공을 모두 맞추기 전에 당구대의 세 면을 먼저 맞춰야 하는 경기. 회전 치다가 네. 이게 그러니까 1점이에요? 네, 1점. 내 머리 그림 다 정 아니하고 치는 거예요. 무조건 아 그냥 치는 거 아니고 먼저 그림 정을 치는 거예요. 큐를 잡으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피아비. 타고난 재능을 발견한 이는 다름 아닌 남편 만식 씨다. 거의 당구장에 놀러 갈 적이 피아비 데리고 갔다가 기다리고 옆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잘 따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당구 선수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시작한 거죠. 잘 지내셨어요? 예, 예. 피아비의 스승님도 만식 씨가 수소문 끝에 어렵게 모셨다.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사부님도 오셨으니 방해가 될까 얼른 자리를 비운다. 이렇게 있으면 길게 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애매하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당점만 내리고 아까랑 똑같이. 처음 당구를 접한 건 8년 전. 선생님을 모셔놓고도 한국말이 서툴러 애를 먹었다. 자, 이 근처로 오지, 그지? 와. 말이 안 통하면 그림을 그려가며 기술을 익혔고
하루에 12시간씩 지독하게 연습에 매달렸다. 대회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 후천적 노력이 일단 거의 100%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반 기존의 여자 선수분들의 연습량을 한 3배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아파서 하루 이틀 결석도 하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그 남편분 만났는데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걸 손을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좀 이제 훈련 강도 조금 낮춰졌거든요. 근데도 그것도 또 다 하더라고 또. 말하자면 노력하는 천재, 최고의 칭찬이다. 성실한 걸로 치면 아내와 남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만식 씨도 곧장 복사 가게로 달려왔다. 평일엔 아침 8시부터 꼬박 1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킨다. 운동선수 뒷바라지가 어디 마음만으로 되는 일인가. 초창기엔 연습비용이며 교습비도 적지 않게 들었고 대회에 참가할 때면 경비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 허리들을 졸라맬 수밖에. 일단은 하고. 나를 위해서는 1,000원 한 장 허투루 써본 적이 없다. 밥 먹었어? 네네. 점심은 3시에서 4시 사이에 먹고 저녁은 거의 안 먹고요. 때로 버거울 때도 있지만 기꺼이 감수한다. 이혼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준 어린 아내. 그 고마움을 갚는 중이다. 당구만 잘 쳐라. 그렇게 하고 살림? 살림. 내가 밥 먹고 내가 설거지하고 할 테니까 당신은 그런 거 걱정 말고 그런 거 할 시간에 연습을 더해라. 그래 처음에는 화장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해가 저문 지 오랜데 피아비는 아직도 맹훈련 중. 쉽게 한번 풀 거예요. 어떤 자세든 완벽하게 익히기 전엔 절대 큐를 놓지 않는다. 그치? 기억하는 거. 다리 잘 닦은 사람 공 잘 치는 거예요. 아, 청소도 직접 해요? 네? 청소도 직접 해요? 네, 문은 다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10시가 다 돼서야 당구장 문턱을 넘는다. 또 연습만 이렇게 이 시간만 또 배고프거든요. 네. 네, 밥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밤에 밥 먹으면 일어나면 얼굴 뚱뚱하고 또 피곤해요. 밤에 밥 먹으면 일어나면 피곤해요. 근데 밥 안 먹으면 또 잠이 안 와요. 긴장이 탁 풀리는 순간 온몸이 젖은 솜뭉치처럼 무겁기만 한데 좀 쉬나 했더니 달밤에 청소를 시작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묵은 먼지를 털어낸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거역하겠나.
아내의 말투에 짜증이 묻어날 땐 몸을 낮추는 것이 상책이다. 내가 이제 힘들다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막 그러면은 힘들다고 저녁에 와서는 본인이 이제 컴퓨터 이쪽 이제 기계 쪽은 못하고 컴퓨터 쪽 여기는 청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어쩐 일이오. 비누까지 타고. 이거 비누냐? 향기도 좋고. 미끄러워 조심해. 지금 여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 때문에 또 같이 도와줘서. 이것도 운동 잘 되고. 참해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언제 나갔는지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만식 씨. 캄보디아 때 이리 와봐.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 시원하게. 응, 야. 다정한 말은 자신이 없으니 달콤한 아이스크림으로 대신한다. 이제 운동 삼아서 이거 막 매일 이거 해야 돼. 그래야 샷이 좋아져. 힘 키우는 거야. 힘 키우는 거야.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빨리 가네.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는 입장이면은 빨리 가서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돈을 주는 입장이잖아. 그러면은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른겨? 또 빨리 와. 돌아보면 순간인데 참 많은 일이 있었다. 피아비의 고향은 캄보디아의 작은 시골 마을. 철 모르던 시절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형편 탓에 부모님과 농사를 지어야 했다. 꿈을 갖는 것은 사치라고 느꼈던 20살 무렵 한국에서 날아온 남자 만식 씨를 만났다. 풀물이 여기 이렇게 여기 손에 풀물이 들어갔고 아주 새카맣고 참 진짜 볼품 없었는데 근데 그 모습이 좀 자꾸 거기에 와 그 모습에 자꾸 내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기억나는 거 그냥 머리 좀 짧고 좀 이렇게 젊었어요. 그렇게 이제 늙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을 찾아 날아온 한국. 당구는 피아비를 다시 꿈꾸게 했다. 선수 등록 1년 반 만에 쓰리쿠션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엔 세계 3위에 올랐다. 당구대 위에 장밋빛 인생이 펼쳐졌다.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멋진 거예요. 또 당구 딱 이렇게 면 약간 잠에 전쟁스러운잖아 영화 보면 딱 엎드려 칠 때 모습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요. 또 많은 사람도 쳐보고 근데 잠 다시 한국 와서 딱 나 느낌 난 다시 태어났지 느낌? 태어난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루. 꿈꾸는 이들에겐 설레는 아침이다. 아침 일찍부터 피아비는 빨래와 씨름 중. 볕이 좋을 땐 얼른 뒷마당에 빨래를 넣는다. 사실 집안엔 건조대를 펼쳐둘 만한 자리가 없다. 제가 이렇게 집 있잖아요. 저 아버지 안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집 보여줘지 보여줘. 제가 아니야 그러세요. 나중에 이사 가면 보여주려고요? 좋은 이런 거 말고 좀 일부러 좀 평범한 면 보여줬지. 근데 캄대 때 이런 거 사는데 와도 이렇게 사라니까 부끄럽죠.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싶어서 한 번도 초대를 못했다. 처음에 이런 거 빨래 없었어요. 지금 만든 거예요.
남편 만든 거예요. 난 캄보디아 저 한국 아니에요. 결혼 10년 차인데 살림살이는 제자리. 그래도 그동안 당구선수로 실력을 길렀으니 어쩌면 가장 든든한 재산을 모은 셈이다. 또 뭐 처음에 두껍게 있잖아요 이거. 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조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울 앞에 웬 돌 하나가 놓여 있다. 이거 남편의 멀리 여기 산 근처 찾아줬어요. 이 돌이에요? 돌. 처음에 이런 거 연습했어요. 밤낮으로 연습을 했던 이 자리에 꿈을 적어두었다. 캄보디아의 어려운 아이들, 이들을 위해 살 것이다. 뭐 힘들 때, 포기 싶을 때 딱 이 글을 보면 다시 태우는 것 같아. 캄보디아 치면 캄보디아 나온다. 여기 다 자료가 다 나온다 하고 보여줬는데 그때 하필은 그 캄보디아의 가난한 애들, 쓰레기 더미에서 막 일하는 애들, 노는 애들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참 저 사람들, 저 애들이 불쌍한데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신 당구만 잘해라. 그럼 내가 돕는 거는 내가 힘 닿는 데까지 그 방향으로 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당신은 당구만 잘해라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금과 후원금으로 캄보디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다. 어린 시절의 나처럼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근데 남편 이렇게 해주고 밀어주니까 제가 기회 오잖아요. 그래 잡고 같이 나간 거죠. 네. 저번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본인 생각한 거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 남편 도와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멋있는데요? 피킹 사모님 사줬어요. 제가 키 크고 팔 길으니까 힘들다고. 예쁘죠? 네. 오늘은 중요한 촬영이 있는 날. 아끼는 옷을 꺼내 한껏 차려입었다. 안 덥냐? 그거 지금 입으면 안 더워? 이거 덥지 않아. 그냥 그래. 보면 그런데 안 그래. 아, 내 마음이야. 잘 갔다 와. 예쁘다 한마디면 될 것을. 하여튼 공들여 쌓은 점수를 말로다 깎아먹는다. 이 모습을 보면 또 뭐라고 했을지. 저 앞머리는 거랑 앞 없애는 거랑 어떤 더 나아요? 이뻐요. 아니 앞머리인 거랑 없는 거랑. 앞머리 있는 거랑 없는 거랑요? 앞머리 있는 게 낫죠. 저 얼굴 길어. 얼굴 길어 그래요. 연습하러 갈 때야 깔끔하면 그만이지만 카메라 앞에 서는 날은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인다. 청주에서 수원까지 달려온 길. 소속사 사무실에서 약속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피킹 소속. 소속이에요? 네, 제가 뭐 필요한 거면 찾고 고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네. 저 사진 이것도 있어요. 자랑스럽죠.
피아비는 소속사의 얼굴. 이거 자, 담링크로피꺼. 이거는 저. 이거 뉴욕 제니피어 이등. 집에 안 가져갔네요? 다음에. 이거 여기 놓으면 자랑하죠. 자랑. 인생 자랑. 2019년 촬영을 앞두고 소속사 실장님과 연습을 해본다. 세계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희망찬. 씩씩하게 카메라 앞에 선 피아비. 제가 시작합니다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주문협소와 카무리에서 온 당구 선수 수렁피아입니다. 잠깐만. 다시 있지래. 카무리에서 온 당구 선수 수렁피아입니다. 망찬이 대한민국에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 감사해. 망찬이가 뭐야? 망찬이. 이치 망찬. 실수를 했는지도 몰랐던 모양이다. 망찬이가 뭐야? 아니 망찬이는 편하겠어. 희망찬 거꾸로 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카무리에서 웃음기 빼고 다시 도전. 2019년 세계는 날 축하드립니다. 망찬이 희망찬 거꾸로. 왜 자꾸 망찬이가 나와? 희망찬 대한민국에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네, 좀 긴장 빼고. 희망찬 대한민국에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네. 수원에서 다시 청주 집으로 먼 길 오가느라 하루 해가 저물었다. 여느 때 같으면 당구장에서 연습을 할 시간인데 이왕 날도 늦었으니 남편과 오붓하게 저녁을 먹어볼 생각이다. 이거 자를까요? 네. 파도 주세요. 파자리? 고기 먹으려고요? 네. 삼겹살 좋아. 또 여기 고기 맛있어요. 하나만 짜. 파자리 먹어요? 아저씨. 아직 불을 밝힌 만식 씨의 가게. 손님이 없어도 8시까지는 문을 열어둔다. 학생들 헛걸음할까 싶어 정해놓은 규칙. 남편의 정확한 시간표 탓에 지금껏 기다린 피아비. 가게 문을 닫자마자 딱 먹을 수 있게 때를 맞춰 고기를 굽는다. 삼겹살 때 이런 거 안 먹어요. 삼겹살도 고기 이만큼면 음식 한 가죽 먹었잖아요. 한국은 안 그랬잖아요. 그래 달라는 거예요. 삼겹살 때는 고기 못 먹어. 솔솔 고소한 기름 냄새가 문지방을 넘는다. 혼자 있었으면 분명 저녁은 걸렀을 텐데 오늘은 아내 덕분에 호강을 하게 생겼다. 아이고 삼겹살 다 구워놓고 아이고 소주도 사왔네. 야 연습회로 안 가? 왜? 오늘 먹고. 오늘 먹고 뭐? 아 혼자.
웬일로 오늘은 잔소리도 짧게 끝이 난다. 나도 한잔 하고 글쎄요. 저기 여기다가 조금 당구 연습을 빼먹은 것이 살짝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여유를 즐겨볼까 싶다. 괜찮지? 오늘 먹고 연습 가야지. 언제 3, 4일 있으면 시합 들어가. 어떻게 선수가 나보다 더 느긋할까? 급한 건 나요, 맨날 보면은. 꼭 이렇게 산통을 깨고야만 한다. 그때도 집에 오면 힘들다고 그냥 바로 그냥 누워버려. 예? 그런데 어떻게 일탈하고서도 염체가 좋지 그래요. 피곤하다고 딱 누워버리냐. 일탈했으니까 힘이 안 들었을 거 아니야. 집중도 덜 했고 게임도 한 게임밖에 안 했고. 네, 다 맞네요. 그래? 응, 다 맞아. 이대로 놔두고 갔다가 와서 설거지 딱 해야지. 피아비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잔소리를 듣고 있느니 차라리 연습을 하러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한번 흔들어봐. 가자. 평소에 연습하는 당구장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집 근처에 있는 당구장을 찾아왔다. 오래 가봐야 맞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눈에 확 들어오는 현수막. 역시 당구계의 스타, 스롱 피아비다. 이거 칼 빼. 칼 여기 있어. 당구 선수들은 당구 퓨대를 칼이라 그래요? 어? 네. 칼죠. 총죠. 아, 그러니까 전쟁 아니에요. 둘이 싸우는데 얘 칼이다 생각하고. 이왕 함께 나선 거 부부끼리 내기 당구 한 판 할 참이다. 이때 조용히 칼을 가는 피아비. 잔소리꾼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절호의 기회다. 한 큐만 왔다 하면 당신은 끝장 나는 거야. 안 맞을 것 같은데. 방해 공작에도 끄떡없이 단숨에 넉점을 냈다. 이어지는 만식 씨의 차례. 어떻게 된 게 한 번을 안 맞는다. 남편 따라 당구장에 놀러 왔다가 당구계에 입문한 피아비. 나랑 칠 때만 잘 치지. 늘 입으로 당구를 치는 남편에게 제대로 한수 가르쳐준다. 처음 칠 때 재밌었겠어요. 처음에 맨날 이겼으니까요. 누가요? 제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인가. 슬쩍 점수를 조작하는 만식 씨. 뭐를 빼? 안 뺐다고. 안 뺐어? 그 정도 속임수로는 범접할 수 없는 실력. 한 큐에 상황을 정리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궁을 알고 있는 걸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네. 더 진짜 여기 잘 왔고 네. 오늘 잘 왔고 이제 앞으로 피아비한테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제 얘기를 해 그 입장이 아니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져요. 말투까지 저절로 공손해지는 국내 1위 선수의 위엄이다. 대학교 앞에 자리 잡은 복사 가게. 만식 씨의 하루도 학생들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등교할 때나 쉬는 시간에 한꺼번에 손님이 몰린다. 아침에 엄청 바쁘네요. 우리는 안 바쁘고. 아, 이건 안 바쁜 거예요? 한창 손님이 몰아칠 땐 혼이 쏙 빠져나간다. 저렇게 바쁠 땐 일손을 보태고도 싶은데 가게 일은 신경 쓰지 말라는 남편. 그럴 시간에 당구 연습을 하라고 신신당부다. 남편 열심히 모습 보이잖아요. 나 더 잘하지? 더 해야지? 이렇게 많이 느껴요. 내 같이. 또 남편도 힘든 데도 많아요. 밥도 못 먹고 딱 보면 다 저 때문에 다 저 키운 것 같아요. 어쩌다 잔소리가 지나쳐 속을 들들 볶을 때도 있지만 그 진득한 속마음을 어찌 모르겠는가. 불평 한 번 없이 뒷바라지를 해준 남편이다. 제가 밥을 잘해. 밥상 다 차렸다고 신호를 보낸다. 네. 아이고, 밥 있겠네. 드문드문 손님이 계속 드나드니 잠깐 짬이 났을 때 얼른 한 술이라도 떠야 한다. 콩나물 잘 삶았네. 아삭아삭하죠. 식당 가면 약간 맛이 딱 느끼잖아요. 이거 어렵게 두나 아는 거야. 그건 냉장고 없으니까. 오가는 말도 보드랍고 달달한 아침이다.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한숨 돌리는 만식 씨. 이게 저번에 솔직히 바쁠 때는 일손이 아쉽지만 아내에게 가게 일을 시킬 수는 없었다. 피아비 입장에서 보면은 쟤들은 내 나이하고 똑같은데 쟤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시집 와서 타국 땅 멀리 시집 와서 일했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그 소외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여기 아무리 바빠도 나와서 일 도와주는 거는 못하겠어요. 캄보디아에 계신 부모님이 그리워서 눈물 짓던 어린 아내. 서러움을 보태고 싶진 않았다. 이거 매일매일 따지. 그래 따뜻하고 우리 편하게 쓰고 오래오래 쉬잖아요. 바깥에 일보다 이런 청소하고 닦는 게 제일 힘들다고. 이 남들은 집만 뭐해 뭐 힘들 있어 바깥에 일해봐. 근데 일한 게 제일 힘든 건 집 안에 있는 거. 당구 치는 게 더 쉬워요? 당구 더 쉽죠. 당구 더 쉽죠.
주말 아침. 여기다 이렇게 조금씩 발을 조금씩 조금만. 어이. 어이. 이거 말라야 돼. 응? 말라야 돼? 아버지 그래. 이거 쓰지 말래. 바나나만 충분하다고. 바나나. 바나나 껍데기로 문대는 게 더 좋지? 응. 어. 대단 빠짝빠짝하잖아. 봐봐. 별로야. 이런 거. 아, 또 언제 가냐. 너무 멀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콧바람을 쐬러 간다. 오늘만큼은 연습도 거르고 큰맘 먹고 나선 길이다. 도착한 곳은 충남 청양의 한 시골 마을. 만식 씨 형제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다. 얘 동생인데요. 동생네 집이고 예. 여기 이분이 큰형. 예. 여기 계신 분이 큰형 손님. 예. 여분이 둘째 형님. 여분이 둘째 형수님. 그렇게 하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이고 여기 제수 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식 씨는 다섯 형제 중 셋째. 피아비에겐 손아래 동서가 둘이나 되는 건데 나이가 한참 많은 동서들 입장에선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첫째 형님? 넷째 형님? 넷째 형님이 아니지? 넷째 동서. 동서. 형님 나 형님이야 이제. 형님이야. 한국식 호칭은 여전히 어려운 캄보디아 댁이다. 형님이요. 우리 셋째 형님입니다. 형님.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서열상 그렇게 돼요. 우리 애기 아빠 형의 부인이기 때문에 형님이에요. 사석에서는 뭐 그죠? 그렇고. 그래도 다들 귀엽게 여겨주신다. 그새 밖에선 거하게 판이 벌어졌다. 동생도 그 오리고기 먹고 늘 가게에 매여 있던 만식 씨도 모처럼 형제들과 수다 삼매경. 고기 못 해 뭐. 대신 피아비가 불판 앞에 자리를 잡았다. 대수 씨가 고기 잘 구워요? 글쎄요. 아직 쓰기를 안 해서. 글쎄 안 주니까 뭐 글쎄요 그래야지. 국내 랭킹 1위요. 아니 거기 붙는 것도 1위야 이거 잘 커 근데 이거 한갑 피고 붙었는데 이거 아유 최고다 다 먹어 우리 재수 씨가 최고야 얇은 거 요렇게 얇은 거 너무 이면 안 돼 내 동생의 배필이 되어준 것도 고마운데 싹싹하기까지 하니 더 이상 뭘 바랄까 아니, 우리는 안 먹고 발로 밟고 국적도 나이도 훌쩍 뛰어넘어 피아비를 진심으로 보듬어준 가족이다. 저희 때 가니까 저기 구기자손도 많이 있네. 네 많아요. 좀 여기 오면 마음 편해요. 근데 못해 먹으나 많이 먹나? 언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형님 동서에게 자랑하려고 집에서부터 챙겨온 잡지. 지난달에 촬영한 화보가 실렸다. 그런데 이쁘게 잘 찍었다. 랭킹 1위가 아니라 당구 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당구에 타고난 실력은 맞아요. 몰랐는데. 나는 20년 동안 당구를 쳐봤는데 어느 날 뭐 몇 달 치고서 내 실력이 왔어. 그러면 타고난 실력이지. 형님 여기 보세요. 피아비가 왔다 하면 스마일. 어딜 가나 밝은 기운을 전염시키는 미소 천사다. 배불리 먹었으니 소화도 시킬 겸 나무를 뜯으러 간다. 아, 저 머리 더 큰 것 같아. 모자가 뜨끔해.
우리 멍멍이 풀러주고 네, 우리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꽃이야. 응. 형님 그거 좋아하지 뭐. 사와. 어, 여기 노래 부르면 좋겠다. 제스 한번 불러봐. 한 나오면 에이프 사랑 뭐? 사랑한다고? 제발 노래 불러봐. 그런데 온통 초록빛. 나무를 찾을 수는 있을까? 여기도 조금 있어. 이런 거 조금 많은데? 조그마기는. 남편의 코치대로 일단 뜯고 본다. 신나무. 신났어. 야. 응? 여기 따기 전에 얼른 저 앞에 가서 봤다. 어, 맞다. 빨리 빨리 뽑대. 형님 없는 다 끝나. 꼭 소풍 나온 아이처럼 신이 난 피아비. 당구장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마음이 들썩거리나 보다.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저 나무 딴 거 좋아. 재밌어요? 네. 재밌어. 많이 잡았어. 좋아한 것만 땄어. 내가 혼자 이거. 산에 다녀오자마자 잠이 든 만식 씨. 피아비도 거실 한쪽에서 단잠에 빠져버렸다. 큰형님과 동서는 집집이 들려보낼 나무를 다듬는 중. 운동하느라 바쁜 피아비에겐 철철이 반찬도 해보낸다. 깨워 이제. 낮잠 너무 오래 자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어릴 적에 오니까 그게 안타깝죠. 내 자식보다 나이 어린 동서를 보니까 그게 참 처음에는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안 됐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좀 꽤 안아줬지. 나는 생전 안 안아주다가 왜 거기는 왜 안아주고 그래? 처음에는 똑같아. 그리고 재수 씨가 기본적으로 성격이 착해요. 시골 오는 걸 좋아하는 게 본인 고향 생각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오면은 캄보디아 생각난다고 그래서 좋아해. 집이 그리운 것 같지. 왜 안 그립겠어. 그렇지 그립지. 많다고까지 와가지고서는. 시린 속까지 어루만지는 가족들. 그러니 피아비도 올 때마다 마음을 쉬어간다. 나물 있다고. 나물. 이거? 응. 맞아.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바리바리 종류대로 나물을 싸주셨다. 네. 이거 무슨 나물이에요? 어디 돼지감자 순. 아. 그쪽? 돼지 감자 살짝 해가지고서는 내가 조금 많이 저기 뭐 데쳤더라. 그래서 살짝 그냥 주물러서 먹어. 네. 간장 넣고 깨소금 넣고 기름 넣고 해가지고 수금만 맛있어. 잘 먹고 푹 쉬고 따뜻한 정까지 두둑하게 채워간다. 며칠 뒤 피아비에게 경사가 생겼다. 한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주겠다 제안을 해왔고 오늘은 그 협약식이 있는 날. 아침 일찍 청주에서 서울까지 달려왔다. 긴장 지금? 근데 저한테 너무 새로운, 너무 제가 마음에 너무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요? 네. 부족하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 자리에 와서 정말
뭐든 말 못하는 정도. 네, 너무 기뻐요. 뜻깊은 자리인데 남편은 가게를 지키느라 함께 오질 못했다. 그래도 소속사 식구들이 동행을 했고 주한 캄보디아 대사도 축하를 전하러 와주었다. 슬롬피아기 선수 후원 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협약식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롱 디봉쉐 주한 캄보디아 대사님.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피아비. 저는 한국에서 온캐롤 탐구 선수 슬롬피아입니다. 캄보디아 출신의 슬롬피아비 선수의 영상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 슬롬피아비 선수가 박지현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쓰리 쿠션 붐은 국내 1위, 세계 3위. 마지막 한 점. 네, 캄보디아의 시골 소녀가 당구계를 평정한 주인공이 됐다. 캄보디아에서는 이미 유명인사. 사비를 털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피아비는 희망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와주신 은혜 부담하는 훌륭한 선수 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지 않은 후원금은 고스란히 통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훗날 캄보디아에 스포츠 전문 학교를 만드는 것이 피아비의 꿈이다. 캄보디아. 감사합니다. 네, 가십시오. 네.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자리. 꿈을 향해 큰 걸음을 뗀 날이다. 아, 마음에 하늘 달래겠어요. 너무 좋고 또 본인 인생에 나는 더 열심히 느낌 너무 많이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느낀 거죠. 인정받는 것 같아요? 네. 항상 혼자 뭐 미롭고 뭐 힘든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다시 보면 아니구나. 열심히 잘하면 복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피아비의 쨍 하고 했던 날. 노력으로 닦은 인생의 꽃길이다. 다음 날. 여느 때처럼 아침밥 먹자마자 당구장으로 달려왔다. 처음 당구를 배웠을 때나 챔피언이 된 지금이나 연습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한다. 처음 큐를 잡았던 그때 초심을 되살리는 피아비만의 훈련법이다. 피아비의 주 종목은 쓰리 쿠션. 당구대의 3면을 돌아 두 개의 공을 맞춰야 하는 경기. 못 맞췄네요. 근데 연습니까 10회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죠. 쉽다고 이런 거 있어요. 진짜예요.
내 항상 더 집중. 집중해야 돼. 당구도 무서워요. 호흡이 조금만 흔들려도 공은 크게 벗어난다. 그러니 당구는 자신과의 싸움.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뚝심이 필요하다. 다이 맞고 닦고. 이것도 편하죠. 이거 쉬운 거예요? 보는 거 쉽죠. 뭐 이렇게 했다가. 피아비가 맹 연습에 빠져 있을 때 덩달아 바빠지는 당구장 사장님. 거기서 끓여봐 그러면. 짬이 날 때면 피아비의 끼니를 챙겨주신다. 몇 년 전부터는 당구장 사용료도 받질 않는다. 어찌 보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후원자다. 아이. 힘내준다. 오야. 한편 밥은. 이봐, 나는 밥이야 있고 밥이야 내가 먹으면. 아유, 저 때문에 또 고생하네요. 좀.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리고 저런 거 사서 또 하나. 또 연습다가 이렇게 라면을 먹으면 좀 좋아요. 무슨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잘하면,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나중에 잘 됐다는 느낌이에요. 한점 식사했어? 피아비를 오래 지켜본 사장님은 어느새 열혈 팬이 됐단다. 말이 안 통할 때에 그 이제 가르쳐주는 거 갖고서 계속 한 8시간 이렇게 막 반복 하는 걸 보게 됐고 그러니까 그 연습량 그런 거로 그런 정신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저기를 우승까지 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지금도 보면은 대단해. 누구라도 혀를 내두르는 연습벌레다. 그 시간 복사 가게를 지키는 만식 씨. 틈만 나면 명승부를 찾아본다. 아내가 당구를 시작하면서 단란한 시간은 줄었지만 꿈을 이뤄가는 피아비를 보는 것이 낙이 됐다. 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나이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버텨 죽을 거고 당신은 캄보디아 가서 아니면 한국에서 살던 캄보디아를 가던 또 결혼해서 살겠지. 그러기 때문에 애도 가지면 안 되고 뭐 그 피아비 학교 짓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인전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 해는 게 꿈이고 나기죠. 그거 좀씩 그쪽으로 가는 게. 사랑의 깊이가 남다른 피아비의 동행이다. 몸이 아파. 왜 이렇게 따가워? 나도 따가워 이래야 됩니다. 당구 오래 치면 몸이 아파요? 네, 아프죠. 근육이 아프죠. 놀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고 싶고? 많이. 많이. 네, 강구성 다 컸죠. 근데 없어요, 걔가. 시간이 없어요? 가면 무서워. 왜요? 연습는데 마음 항상 당장이니까 마음이. 잠깐 휴식 중에도 당구장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만 뒷바라지 않은 남편을 생각하면 한눈을 팔 수가 없다. 보면 좋아요. 대회집 때는 한 번 한 3-4집만 가는데 남편 하루 버는 돈 아닌데 진짜요. 또
매일매일 시간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또 돈도 못 벌고 또 남편 혼자 벌고 정말 매일매일 미안하고 감사하고 부부는 그렇게 두 손 꼭 잡고 한 길을 걷고 있다. 그날 밤, 다 늦은 시간에 부부가 함께 집을 나선다. 피아비가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던 곳,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이다. 남편에게 불러주고픈 노래가 있다는데. 아, 그대 만나. 응? 그대 만나. 그대 만나? 그게 뭔 누구 노래? 이산이. 아, 여기 누르면 되잖아. 아니, 그런 노래가 다 있어? 빨리 누르면 되잖아. 그대 만나. 역시도 모르는 거 많아. 뭐가 이리 복잡한지 만식 씨 시험에 빠졌다. 어디서 누르는 거 이거?